키워드로 알아보는 하데스타운. 첫 번째 키워드는 뭐죠? 하데스타운을 소개할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37입니다. 37. 바로 하데스타운은 37개의 곡으로 이루어진 뮤지컬인데 이걸 송스루 뮤지컬이라고 한대요. 그래요. 어쩐지 노래가 너무 많다 했어요. 노래로만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대사 없이 노래로만.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송스루 뮤지컬?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송스루 뮤지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뮤지컬이 이제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는데 뭐 보통들 보면은 이제 대사를 하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중요한 순간에 송 넘버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송스루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로 모든 상황과 감정과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페라하고 비슷한 형식을 갖추고 있죠. 넘버벌처럼 아예 말을 안 하는 것도 있잖아요. 행위로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뭐 레미제라블이나 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뭐 이런 작품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사 없이 노래로만 이어지는 대표적인 작품인데 우리 하데스타운도 그렇게 송스루 형식을 가지고 있다. 사실은 대사로 길게 친절하게 표현해주면 좋죠. 편하죠. 사실 그게 가장 친절한 방법이긴 하는데 뮤지컬이라는 것은 음악극이기 때문에 음악으로서 어떻게 이야기를 가장 극적으로 전달을 잘 하느냐가 좋은 뮤지컬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잘 만들어진 송스루라면 그거는 뮤지컬에 상당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배우로서도 그것을 잘 표현하는 배우가 진짜 뮤지컬 배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아 그래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음정도 전 노래를 잘 못하니까 음정도 생각해야 되지, 박자 생각하지, 막 여러 개 생각해야 돼, 감정도 넣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 이제 뮤지컬 장르에서 노래 자체가 이제 가사지만 대사거든요. 그래서 그 음이라던가 악기들 구성들 이런 것들이 모두 드라마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진행이 가요. 그냥 노래 듣기 좋은 노래가 아니라 그래서 그 음표들, 그 박자들이 그 말을 어떻게 잘 전달되어지게 하느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편이고 송스루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이 너무 짜임새 있게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작곡가들이 너무나 많은 고심을 해서 맞아요. 그 대사의 그 분위기에 어떤 악기를 넣을까, 어떤 음을 놓 그래서 어떻게 강조를 할까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해나 배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작품일수록 이미 만들어진 음악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 예, 그런 의미에서 하데스타운이 굉장히 많은 정말 완성도를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맞아요. 제가 일반 관객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 멜로디 음악이 계속 끊이지 않는 것도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왔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관객 입장에서도. 맞아요. 장점이 많은 거죠. 환희 배우 같은 경우에는 왜 캐스팅 되기 전에 이 넘버들을 쫙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려운 점 없으셨겠어요? 아니요. 어떻게 어려운 게 없겠어요? 근데 들을 때 좋은 게 그러니까 저희 무대에서 있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데 보는 관객분들은 진짜 멋있다 이렇게 편하게 보실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무대 위에서는 정말 막 백조처럼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되게 송스루가 아름답고 다 약속돼 있고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만 가끔 감정이나 그런 젖어 있을 때 그 마디 안에 대사나 다 한마디 한마디 집어넣어야 되는데 가끔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뒤에가 다 이제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쵸, 그쵸. 저 한 사람으로, 저 한 사람의 감정으로 인해서 그 상대방 배우나 다음 대사 있는 배우들한테 폐를 끼치는 거니까 그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감정을 넣지만 이성을 또 같이 넣어야 돼서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공연이 갈수록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죠. 왜냐면 대사면 어느 정도 박자를 조금 다시 가져갈 수 있잖아요. 여유를 찾을 수 있고. 근데 음악으로 계속 달리다 보면 저는 노래하면 숨이 차거든요. 근데 어디서 숨을 쉬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계속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노래 못하겠어. 너무 어려워. 되게 진심이시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대단해 보이시는데. 그래서 저는 송스루 뮤지컬이 더 매력적이에요. 그런 것들을 해내시는 분들의 작품을 보고 있으니까. 와, 이렇게 하데스타운이라는 건 까면 깔수록 정말 뭐 매력이 계속해서 넘쳐나는데요.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또 궁금해집니다. 뭐죠? 네, 하데스타운을 소개할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벽입니다. 벽. 벽.
너와 나의 벽. 아, 마임까지 나오나요? 뭔가 추상적일 수 있지만. 역시 무용 전공하셔가지고. 무용 전공하셔. 무용 전공하셔. 역시 다릅니다. K본부 아나운서는 춤추면서도 발음을 정확히 해요. 아니, 근데 이 하데스타운에서 이 벽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리고 넘버에서도 계속 벽 이야기가 나오고. 이 하데스타운에 의미하는 벽은 어떤 걸까요? 우리 작품에서 벽은 뭐 눈에 보이기에는 지상과 지하를 가로막는 것도 벽이라고 볼 수 있고 네. 또 에우리디케와 오르페우스가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것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이라고 볼 수 있고 그쵸. 또 하데스와 페르세포네가 서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을 이루려는 방식이 달라서 그 접점을 못 찾는 어떤 그런 것들 벽 그러니까 요소 곳곳에 그 벽이라는 주제들이 계속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작품 안에서 네, 맞아요 제가 공연 후기 같은 거를 조사해봐도 그 벽이라는 거를 주제로 한 그런 댓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모두가 현실에서 사실 저희 모두가 살아가는데 벽에 부딪히잖아요 근데 하데스타운이라는 공연을 보면서 관객들이 그 벽과 부딪히고 맞서고 하는 뭔가 용기를 얻는다 이런 뉘앙스의 댓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배우분들이 느끼기에 아 나는 이 벽은 참 극복하기가 어렵다 이런 거 있으시다면 너무 벽이 높다 맛있는 음식의 이유 아 제가 못 참지 진짜 잘 먹어요 와 진짜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 수아 배우님은 그 정말 높고 단단한 그 벽, 네. 그 맛있는 거랑 그 벽을 어떻게 좀 극복하셨는지. 아니 녹화 들어오기 전에도 그 벽을 단단히 허물고 있었어요. 아, 맞는데. 네, 네. 지금 허물고 있죠.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잘했습니다. 네. 그 벽을 저는 늘 이제 그 벽에 부딪혔다가 이제 또 상처가 나고 다시 이제 약을 발라주고 또 부딪히고 네, 그런 거죠. 아직 근데 그 벽은 그러면 네. 이렇게 무너뜨리지는 못하는 거죠? 네, 그거는 평생 무너뜨릴 수 없는 저와 함께 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벽은 곧 줄이라고. 네, 맞아요. 함께 가기로 했어요. 생명 연장의 줄이에요. 맞아요. 공감합니다. 우리 환희 배우님은 극복할 딱 그 없고 벽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렵지 않다. 이성? 이성? 그러니까 뭔가 화났을 때 이성을 찾고 이렇게 말하느냐, 아니면 내 감정이 우선적이냐. 그 말하는 투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화가 많이 났잖아요. 화를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어느 게 더 지혜로울까? 약간 이런 게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늘 벽에 부딪히시는. 사실 지금 먹는 거 얘기할 때도 먹고 싶은 거 있는데 못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 막 공연 열심히 하고 왔는데 배고플 때 있는데 야식도 못 먹을 때 있고 또 다음 날에 스케줄 있으면 또 못 먹거나 근데 먹고 싶어. 그 화를 어떻게 참지? 이런 것도 있고. 아 이게 이어지는구나. 먹는 네. 거랑 다 이어져 화가. 있죠. 네. 다 이어져 있죠. 뭐 자아 싸움 이런 네, 그런 화에 대해서 어떻게 잘 지혜롭게 또 이성을 찾아가며 잘 헤쳐나가느냐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언니들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언니들은 어떻게 보면 벽을 많이 넘으셨거든요 네. 그냥 먹어 언니들은 그냥 늘 먹으라고 하세요 그렇지 먹어야지 그렇지 근데 좀 뭐 싸우기도 해야죠 네. 벽 있으면도 싸우고 저 같은 경우는 벽을 좀 안 느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벽이 분명히 있겠죠 어딘가에 그리고 그 벽이 낮든 높든 늘 그 벽을 의식 하는 거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또 싸워야 되고 하는 것들을 최대한 좀 안 느껴지진 않겠지만 그냥 좀 무시할 땐 무시하고 좀 별거 아니야라고 하고 그 벽을 넘어보기도 하고 어떤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로 만들면 또 더 힘들어지니까. 맞아. 네, 네. 저는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하데스타운의 벽이 참 높구나. 완벽. 완벽. 좋아. 완벽. 호흡도 좋고 뭐 이야기를 이렇게 함께 하는 것도 정말 너무 호흡찰떡 아닙니까? 이거 몇 번 했던 것 같은데요? 원래 개그는 돌고 도는 겁니다. 네. 반복이에요. 그죠? 반복.